아프리카는 그 중요성과 장래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한 대륙이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국가들의 불안한 정치 상황과 다양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는 유적들이 발굴되거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물들이 발견되는 일이 몹시 적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는 여러 자원들이 묻혀있는 관계로 금과 다이아몬드, 석유와 같은 자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것들이 몇 번이나 발견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프리카에서는 종래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괴한 것들이 종종 발견되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는 약 20억 년 전 고대에 건조된 것으로 보이는 원자로와 20만 년 전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초고대 문명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흥미로운 동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프랑스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짓기 위해 아프리카 가본공화국의 광산에서 채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뜻밖에도 이상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광산에서 채굴된 우라늄 광석에 대해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이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우라늄 광석은 사용된 적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채굴된 시점에서 이미 우라늄 동위체가 대폭 감소했다는 점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에 당황한 학자들은 직접 가봉을 시찰하여 광산에서 손수 우라늄 광석을 채취하였습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다른 우라늄 광석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타의 우라늄 광석도 초기에 채굴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라늄 동위체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었는데요. 우라늄 동위체는 자연적으로 이만큼이나 감소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즉, 20억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광산이 실제로 사용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결론을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역사학자들과 함께 모든 각도에서 조사가 계속되었는데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 이상현상에 대해 자연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곧바로 기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원전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핵폐기물과 가봉에서 채굴된 광석의 우라늄 동위 원소비가 거의 비슷한 양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초우라늄 원소 연구에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글렌 시보그 박사 역시 동의했습니다. 핵 반응로에는 자연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매우 순도가 높은 원소가 이용되기 때문에 우라늄 동위체가 자연적으로 추출될 수는 없으며 만약 사용된 물의 순도가 낮으면 핵 반응은 정지한다고 말한 것이었죠. 하지만 노벨 화학상 수상자의 결정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과학계는 가봉에서 20억 년 전 우라늄 추출이 있었다는 결론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자연설이 채택되어 공식적으로 이 광산은 오크로의 천연 원자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는데요. 자연설에서는 핵분열 반응에 지하수가 이용되었음을 지지하며 시보그 박사의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프리카의 곳곳에서 이와 같은 고대 문명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직관적으로 눈에 띄는 유적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발견은 곧장 묵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피라미드의 경이보다 이 원자로의 신비가 더 미스터리한 것이지만 이는 한눈에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종종 무시되는 결과로 이어지곤 합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눈나키의 흔적이 발견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마푸토만 지역에서 서쪽으로 150km에 자리한 한 지역에서는 약 1500제곱킬로미터의 광대한 토지를 가진 고대 도시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토지에는 고대인들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상화들이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지만 현지민들은 이 사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고대 문명을 탐험하며 여러 이야기를 전해온 작가 마이클 텔링거는 이곳을 발견한 뒤 커다란 고향감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이클 텔링거는 아프리카 지방을 탐험하며 그곳의 백인 거주민으로부터 흥미로운 정보를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스카 지방의 지상화와 같은 흔적들을 본 적이 있다고 하는 사람의 증언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그저 뜬 소문 정도로 생각했던 마이클은 해당 지역을 답사해보면서 그의 지적이 정확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드론을 사용해 하늘에서 내려다본 이 지역의 모습은 그야말로 나스카 이상의 풍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이클이 이 정보를 확신하게 되었던 것은 이 지방이 본래 금 매장지로서 과거 식민지 시대에 상당한 주목을 받았던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일 때는 본래 금이 가득한 땅으로 현재까지도 금이 매장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남아프리카 지역이야말로 금의 최대 매장지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마이클은 아눈나키의 신화를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아눈나키의 연표에 따르면 기원전 45만 년 전 오랜 전쟁으로 인해 이들이 거주하던 행성 니빌의 대기가 악화되어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눈나키는 오존층을 복구하기 위해 금의 나무 입자를 찾아 우주를 헤매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구를 발견한 아누나키들은 금을 찾아 아프리카로 이동했고 약 40만 년 전까지 그곳에서 금을 채굴하고 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고대 유적의 흔적은 마치 이 전설을 강력히 연상하게 하는데요. 실제로 과거 이곳은 최대의 금 채굴지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상화는 마치 나스카의 그곳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최소 20만 년 전에 건설된 것으로 보이는 이 유적은 아직까지는 정확한 내용들이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흔적들만으로 그곳에 과거 초고대 문명이 자리 잡았던 것으로 보기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 이 유적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종래에 알려졌던 대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훨씬 더 오래된 문명의 존재가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가봉의 원자로를 사용했던 것은 어쩌면 이들이 아니었을까요? 아프리카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의 미개척지이니만큼 앞으로도 많은 유적과 유물이 발굴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리스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북아프리카의 지역은 사막이 아닌 초원지대였으며 그리스인들은 아프리카에 수많은 문명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세와 근대를 지나며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이 사막화되었고 그에 따라 문명의 수준이 낙후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들어 아프리카 대륙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이곳에서 그만큼 새로운 미스터리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과연 이 거대한 대륙에 숨어있는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그곳에 정말로 초고대 문명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일까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